저는 이제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막 40만에 막 넘었다고 조회수가. 이렇게 갑자기 반응이 100만, 200만 이렇게 돼서 저희도 약간 보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인찬이랑 연주도 같이 했었고 유명해지고 애들 월클이 되어버려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고 첼로 마스터즈의 리더이자 편곡자인 박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실내악 동아리가 있는데 한 명이 한예종의 영재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저희 팀에서 빠지게 돼서 이제 애들이 그냥 그만하자고, 그래서 이제 팀이 약간 해체되려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첼로 앙상블 계속 하고 싶다고 그러길래 기물의 칼날 OST로 연주하면 어떻냐, 원래 이제 육첼로 팀 애들한테 물어보게 되었는데 다섯 명 중에 세 명한테 이제 빠꾸를 먹었죠. 약간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는 덕후들의 약간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아서 안 하려고 계속해서 저희가 한 명씩 구했죠. 팀원을 이제 귀멸의 칼날을 보거나 이제 좋아했던 사람으로 구해서. 일단 이게 처음 시작이 실내악 동아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내악 동아리 원래 클래식만 하던 그런 동아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윤희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뭔가 좀 오타쿠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사실 전 귀멸의 칼날 말고도 일본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그 영상 찍기 전부터 전 결말까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동아리를 같이 하자라고 왔는데 너 귀칼 좋아하니까 할래? 라고 해서 그럼 좋다고 했어요. 지하철 탔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저희 영상 보고 계신 적도 있었고 또 버스 탔는데 알아봐 주신 분들도 계셔서 좀 놀랍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게 된 계기가 그냥 막 본격적으로 그거를 유튜브로서 시작하고자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장난으로 올려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반응이 100만, 200만 이렇게 돼서 저희도 약간 보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되게 오타쿠로서의 자긍심이 좀 드는 그런 영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교문 연주회라고 실내악 동아리에서 괜찮은 팀이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팀을 봄에 교문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귀멸의 칼날 영상 이후로 이제 선생님분들께서 강력히 밀어주셔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했고 또한 저희가 이제 학교의 예고지라고 예고에서 발행하는 팜플렛이 있는데 이제 표지에 사람 모델로 올라간 게 저희 팀이 처음이라 또 학교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피아니스트도 이제 다니셨었고 빈지노 있고 릴러말즈도 있고 뭐 많이 아시다시피 전통 클래식을 하시는 지금 분들도 유튜브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중음악을 많이 시도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좀 의미도 있었고 저희가 어차피 클래식을 앞으로 몇십 년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영화음악 같은 걸로 해도 좀 쉬어가면 어떻지 않을까, 뭐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조금은 벗어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막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어야 발전하는 한국의 시대에 서울예고가 좀 더 이름으로 남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 전통 클래식도 물론 중요하고 대중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아리가 이제 클래식 곡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윤희가 편곡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흔히 듣던 OST 이런 거를 악기로 녹여내니까 이것도 되게
뜻깊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실기 향상에 있어서도 클래식만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둘 다 좋게 생각을 해요. 저는 당연히 전통 클래식을 연주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애정하고 좋아하는 음악이지만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제가 음식 중에 스테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테이크를 매일 먹으면서 솔직히 물리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도 이제 클래식 음악 할 때 연구하면서 힘들 때 영화 음악을 하면은 새로운 점도 있고 귀에 듣기도 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주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같이 해주는 친구들도 좋아해서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성공한 거 아니냐, 롯데 콘서트홀 아무도 못 썼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큰 기회가 갑자기 다가와서 되게 기분도 좋고 주변에서도 롯콘에서 그러면 보는 거냐고 막 환호도 많이 해주셨었어요. 저는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뭐 대부분 기대 반 뭐 걱정 반이라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걱정이 더 큰 상태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있는 배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고생들 찍을 때 한창 고등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끝나고 계속 입시 준비를 하다가 다행히 한 번에 합격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또모를 찾아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고 또 친한 누나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제가 누나한테 혹시 같이 연주해줄 수 있냐 했을 때 고민도 없이 바로 흔쾌히 승낙을 해주어서 되게 고마웠고 12살 때부터 봤던 누나가 어색하지 않고 네 어색합니다 장난이고요 이렇게 만든 팀에 합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아주 멋있는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애들은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 부족한 연주지만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감히 한 소리 해보자면 정말 저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윤희가 하도 보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김연의 칼날을 못 봤거든요. 근데도 곡이 이렇게 좋은데 보신 분들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배운자들이 덕질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편곡은 배운 적이 없고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배운 건 아니에요. 네. 재수 없습니다. 아니. 네. 김연의 칼날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정신이 마음을 불태워라인데 네, 저희도 이제 이번 연주에 마음을 불태우면서 너무 덕후 같은 얘기지만 마음을 불태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의 풋풋함과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함까지 놓치지 않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2월 10일 롯데 콘서트홀 첼로인 시네마 많이 기대해 주세요.